알싸한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분양가 7억 초반에 예상 6, 7억이면은 거의 뭐 와이프가 오빠 사주세요 그랬거든요. 완전. 그렇죠. 네. 사주세요. 그죠? 그거. 오빠 사주세요. 네. 되는 거죠. 네. 안 사준다 그러죠. 옆에서 이제 애교를 뿌잉뿌잉 하고. 근데 제가 이상한 소리 해서 식욕에 감퇴돼서 안 산다고 할 것 같은데. 뭐 하는 거예요? 말려야죠. 네. 네. 아. 역시 뭐 이 정도면 메달 색깔이 참 기대 뭐 안 해도 뭐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가끔 심사가 뒤틀리면 점수를 막 일부러 안 주기도 하고 그런데 네. 여기는 고민의 여지가 없습니다. 금메달 그냥 10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금메달 나왔어요.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완전 여기 이 현장은 진짜 뿌잉뿌잉이다. 예, 뿌잉뿌잉이고요. 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시고 만약에 떨어지신 분들은 네. 제가 그래서 이 광명동굴 입지를 알려드린 거예요. 네. 그냥 금캐로 가시면 됩니다. 아. 몰래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기에 아마도 제가 같이 있을 겁니다. 네. 들어갈 때 헬멧은 꼭 쓰고 안전. 그렇죠. 안전에 유의하셔야죠. 네, 안전에 유의하는. 네. 잡힐 때 잡히더라도 안전에 네, 유의하셔야죠. 네. 청약 제도 알아볼 텐데요. 우리 채널 구독하신 분들은 계속 반복 설명도 해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또 제도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다 보니까 아주 뭐 익숙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항상 구독하고 좋아요 또 알림 설정 그렇죠. 해주시면은 구독. 좋아요, 네. 알람 설정. 예, 청약이라는 게 되게 만만하게 보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그냥 네. 경쟁률만 보고 기사 보도만 보는데 이게 제도가 법률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두 번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계속 네. 그냥 콩나물에 물들듯이 계속 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어쩌면 이게 정비 사업보다 더 까다로운 것 같기도 하거든요. 실제 그 법률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보다 보면은 네. 저조차도 헷갈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네. 이게 사업적인 부분도 있고 네. 또 나라 운영하는 주택 그 공급 여러 가지 방안들도 있고 해서 제도도 또 바뀌기도 하고 이런 절차들이 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중간중간 변수가 생기는 게 그 지역이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그 법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매달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하면서 새로 체크를 해봐야 하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몇 달 전만 해도 미분양 관리 지역이었다. 그렇죠. 몇 개월 지나고 갑자기 투기 관리 지역으로 바뀌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항상 그 주영남 소장님의 얘기를 잘 듣다 보면은 그렇죠. 네,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네. 숙달된 조교로서 네. 이제 먼저 시범을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입에서 나올 때까지 네. 계속 반복 숙달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런 분양 관련된 거 교육 같은 것도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교육도 일종의 PPL 이것도 요청해야 되는 건가요? 같이 협업을 해야죠. 아 그런가요? 네. 언제든지 네. 강의를 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클래스 같은 걸 열어야 될 것 같아요. 강의할 땐 또 제가 이렇게 무슨 뿌잉뿌잉 이런 거 안 하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정상적인 그 강의만 할 테니까 네. 염려하지 마시고 네. 연락 주시면 알겠습니다. 네.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뿌잉뿌잉 세 가지 요소를 먼저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공공택지가 아닌 곳의 택지이다라는 부분 정비사업이 네. 진행되고 있는 곳이니까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또 투기과열지구다라는 부분 네. 이러한 세 가지 이제 규제 요소를 먼저 생각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청약제도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 가점제 100%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이 면적에 대해서는 추첨제 50% 가점제 50%가 적용이 되죠. 이 광명 2구역의 경우에는 전용 102제곱미터에 대해서 추첨제 절반이 적용이 될 텐데 네. 아직 확정적으로 발표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일반 분양분과 그 전체 세대의 그 비중을 감안했을 때는 전용 102제곱미터가 세대수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30세대 남짓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예상인 거죠? 예. 네. 그렇다면 경쟁률이 무지무지하게 치열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추첨제가 네. 요만큼밖에 없다면 네. 동굴 많이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동굴 말씀드린 거예요. 네. 거기에다가 가장 주력 평형이 역시나 84제곱미터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죠. 핵심 입지에
9억을 넘지 않는, 그러니까 중도금 대출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런 단지는 경쟁률이 타 단지 대비 몇 배로 치솟는 현상을 굉장히 많이 발견을 해왔습니다. 별 몇 개인가요? 이래저래 경쟁률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 별이 다섯 개라고. 은하수겠네, 아주 은하수.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쫙 깔려 있는 거죠, 별이. 네. 근데 경쟁률 상승 요소가 굉장히 많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이제 추가적인 이제 제한 사항들 보시면 전매행위 제한 기간은 거의 뭐 확실하게 인근 주택 매매 가격이 80% 미만으로 가격이 책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10년 네. 예상하시면 되겠고 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거주 의무도 역시 인근 주택 매매 가격 80% 미만으로 평가를 받고 3년이 따라붙을 것이다. 이렇게 네.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강조를 했듯이 투기적인 것을 제외를 하고 네. 이 거주 의무 기간이 길거나 하는 거는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네, 오히려 그만큼 그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자산 가격 같은 경우도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거고 또 이렇게 새 아파트에서 이 정도 사셔야지. 아니 그거 뭐 메뚜기처럼 맨날 그 뛰어다닐 수도 없고 시세 대비 절반 정도의 가격에 내가 만약에 당첨이 된다면 네. 그냥 계속 갖고 가셔야죠. 네. 오래 보유하고 거주하시면서 네. 이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네. 적립도 차곡차곡 해 나가시고. 그 광명이라는 지역이 또 나쁜 지역인가요? 좋은 지역이죠. 네. 금도 캘 수 있는데. 그럼요. 10년 동안 왔다 갔다 조금씩. 함께하는 시민, 웃는 네. 광명. 네. 네. 그리고 저는 투기 이런 거보다 좀 실수요. 네? 투자 정도 해야지. 그래서 저 얼마 전에 누가 물어봐가지고, 투기라는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너무 추상적이니까 기본적인 그 선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투기인가. 그러니까 부동산을 굉장히 조금 이렇게 안정적으로 또 과도하지 않는 적정한 수준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처받는 것 같아요. 그냥. 맞습니다. 사실 필수적인 요소죠. 네. 내가 이제는 뭐 젊은 시절부터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나이가 들면서는 또 노후 대비를 위해서 그럼요, 네. 일정 수준 이상의 각자의 그 재테크 수단을 다 마련을 해야 되는데 가장 전통적이면서도 또 안정적인 재테크의 수단이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것이 일부 한 줌도 안 되는 이런 요만큼의 이제 몰지각한 분들의 이제 편법적인 투자 아닌 투기 때문에 많이 호도도 되고 그 때문에 괜히 평범한 굉장히 정상적인 투자나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려운 제도가 또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분들 한 줌 때문에 자꾸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다른 분들이 피해를 너무 많이 보니까 그렇죠. 박멸을 해버려야 돼. 그렇죠. 네. 아니 그때도 찾아내서. 네. 그때도 상담할 때 보니까 그런 질문하고 그래서 보내셨던. 아 저는 저한테 가시라고. 어떤 편법적인 그런 것을 알아내려고 하고 뭔가 그러니까. 뭐 방법을 찾고 이게 옆구리 찌르듯이 물어보고 네. 그러시면은 전 바로 돌려보냅니다. 저희는 투기 조작은 안 하니까 아예 그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냥 주영남 사장님한테 상담 신청을 아예 하지 마세요. 네. 그렇죠. 네. 제가 차라리 그런 분들은 관광버스 하나 대절해 갖고 같이 금을 캐러 가시는 거예요. 광명 2구역에. 예전에 관광버스 태워가지고 막 뭐 집 쇼핑하러 다니시는 분들 많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건 진짜 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집을 그런 식으로 뭐 한다는 것은 넌센스죠. 네. 네. 그리고 뭐 보통 그런 투자 하시는 분들도 있듯이 전문가 분들도 사실 웬만하면 다 투자를 권유를 하지 투기 같은 걸 권유를 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렇죠. 일부 몇몇 그런 전문가 분들이나 그런 호도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만나시면은 별로 나중에 결과가 안 좋더라고요. 지금 영상 보시면서 뜨끔뜨끔 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이제 그만할 때도 됐는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매달 총정리하면서 마무리 해볼까요? 예. 역대 최고의 성적이 네. 나왔습니다. 네. 규모 금메달 9점. 그리고 입지는 은메달 8점. 네. 가격 금메달 10점. 10점 만점 나온 건가요? 만점 나왔습니다. 드디어 뀨 나왔습니다. 뀨 나오셨군요. 이제 드디어 오늘은 진짜 뭐 광명 2구역 뿌잉뿌잉 단지였습니다. 네. 진정한 뿌잉뿌잉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앞으로 뭐 지금 이제 10회 넘어가고 나서는 또 좋은 현장들을 발굴을 해 보겠고요.
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뭐 계속 시청해 주시고 아까도 구독과 말씀 좋아요. 예, 아까도 제도나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니까 항상 오셔가지고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뭐 여기까지 해 보고요. 금 캐는 한이 있더라도 많이 많이 신청들 해 보셔서 반드시 신청하셔야 되는 네. 단지입니다. 이게 또 사전 청약 준비들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또 연습도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미리미리 연습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왠지 여기 뭐 서버 다운되지 않을까 걱정도 돼요. 그렇죠. 다음에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3개 신도시 사전 청약 관련해서도 설명 네.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국토부에서 좀, PPL도 환영을 하는데. 그렇죠. 네, 홍보를 잘 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서울시에서도 뭐. 원래 민간보다도 이 공공의 영역에서 제대로 된 정보 전달과 네. 제대로 된 홍보가, 네. 권위 있는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저는 뭐 민간 공공 별로 가리지 않고 있으니까 그리고 두 분 다, 아, 두 곳 다 그 역할이 있는 거니까요. 그럼요. 네. 균형 있는 균형 있는 네. 역할. 저희는 무조건 비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비판적인 시각을 볼 뿐이지 전혀 비판적이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뭐 여기까지 한번 해보면서 다음은 3기 신도시가 다음 회차가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꼭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슬슬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시일 내에 네.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분양올림픽이었습니다.